네,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지난 이 1분기 동안의 뉴욕 증시 상황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부활절로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도 유럽 증시와 중국 증시는 쉬어갈 예정입니다. 1분기에 반짝 빛났던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 있는지 그리고 2분기에 볼만한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테슬라이죠. 테슬라가 이 글로벌 고객들에게 인도한 차이 대수가 18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전망치 16만 대에서 거의 2만 대 넘게 이 상회를 한 수치인데요. 특히나 이 고급형 모델보다는 모델 3와 모델 Y가 이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인도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는 모델 Y가 큰 호평을 받은 게 고무적이다라고 이 테슬라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혔는데요. 2021년 1월에 테슬라가 880달러 선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6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CNBC의 짐 크레머는 앞으로 테슬라가 $1,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갭입니다. 돈이 풀리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동차를 사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옷을 산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소비주의 이 마지막 대표주자 바로 의류주. 오늘은 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PMI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갭의 주가가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1월에 20달러 선 아래 19달러 선에서 출발했던 갭은 30% 이상 상승하면서 3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갭의 타겟 프라이스를 한 달 전에 32달러에서 40달러 선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나날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주말 사이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업비트에서 이 비트코인이 7,50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200만 원 선에서 행보 중인데 비트코인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현재 좀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이 대체 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장된 종목,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 마라가 이번 해에만 350% 넘게 상승했고 그리고 1년 동안에는 10,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48달러 선에서 횡보 중인 마라는 앞으로 50달러 선까지 월가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OPEC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OPEC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이 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는데요. 이 증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I는 4% 가깝게 뛰면서 61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의 이 WTI 연계된 종목 바로 엑손모빌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은 1분기 수익률이 30%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유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 엑소모빌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65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